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여기 19살의 나이에 최연소 IPB 프로가 된 아메쇼키라는 이집트 선수가 있습니다. 현재 생일이 지나 만 22살의 젊은 선수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젊은 선수의 미래를 기대하기보다는 걱정하고 있는 중인데요. 물론 외국인들이 동양인에 비해서 좀 더 조숙한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메쇼키의 경우 4년 전까지만 해도 몸종 고등학생으로 나름 풋풋한 모습이었지만 4년 동안 엄청난 양의 약물 사용으로 인해 세월에 남들보다 5배는 더 많이 맞으며 20대라고 말하면 누구도 믿지 않을 괴물 같은 모습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약물 사용하고 있음에도 등이 비교적 깨끗한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 등드림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보면 근육의 성장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도 투여하던 약물의 양을 압도적으로 많이 늘린 결과가 아닐까 조심스럽지 않게 생각해봅니다. 물론 프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약물 사용은 필수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아직 나이도 젊은 선수가 소량의 약물만으로도 충분히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가며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과도한 욕심으로 너무 건강을 망치는 것처럼 보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나이에 비해서 충분히 좋은 몸을 가지고 있었고 시간과 함께 천천히 성장해도 좋았을 텐데 이집트 보디빌더들 특성상 근육의 사이즈를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이집트 선수로는 빅라미가 있죠. 빅라미 역시 별명 그대로 정말 괴물처럼 큰 근육량을 가지고 있는데 아메쇼키의 경우 빅라미의 피지크 버전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눈에 봐도 상체에 비해서 하체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지 상하체 밸런스가 굉장히 깨진 피지크 특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은 역시 상체도 하체도 크리스 범세드가 최고의 짱짱맨인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걱정해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듣기 거북한 댓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도 언제까지나 과유불급이란 말뜻을 기억하시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듣근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근하세요. 이번 1월 19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월 24일 화요일 자정까지 마이프로틴에서 설맞이 특별 할인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라니 할인코드를 입력하시면 추가 할인된 가격으로 다양하고 맛있는 보충제미 영양제들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근하세요.